아, 본의 아니게 내가 또 이겼네. 내가 또? 무슨 소리? 간발의 차이였는데. 간발의 차이라니. 나참 기가 막혀서. 솔직히 깻잎 한장 차이였다. 아, 하필이면 내가 어제 허리가 아파서. 야, 하다하다 지금 허리 핑계 대는 거야?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저희 대화 내용 얼마나 이해하셨나요? 본의 아니게 간발의 차이.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만들어진 표현들은 네. 사전에서 찾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표현들을 설명해주는 오디오 코스를 만들었어요. 본의가 뭐예요? 본의가 뭐냐면요. 네. 본심을 말해요. 아, 그럼 또 본심. 본심은 뭘까요? 본심은 원래 마음이죠. 네, 맞아요. 원래 진실된 마음이랄까? 그쵸. 거짓이 없는? 네. 그래서 본이 아니다. 그러면 본심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이 아니게는 무슨 뜻입니까? 내 원래의 마음이 아니다. 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본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요. 맞아요.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의도한 것이 아니다. 네. 의도했다고 하면은,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미리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고 싶으시다면, 그동안 모르는 표현을 책에서 찾기 힘드셨다면, 한국어 실력을 한 단계 더 업시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Talk to Me in Korean Store로 가셔서 이야기 20 Intermediate Korean Expressions를 찾아주세요. 지금 톡투미인 코리안 스토어에서는 모든 비디오 코스, 오디오 코스가 50% 세일이래요.